토트넘이 3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로 컴백한 경기이자 프랑스의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와의 첫 경기는 토트넘의 2-0 승리로 끝났고, 누가 뭐래도 이 경기의 영웅은 생애 첫 챔피언스 리그를 뛰며 멀티골을 기록한 히샬리송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장난기 넘치는 그가 경기 후 가족들과 얼싸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오로지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밟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아울러 선수들에게 챔피언스 리그 무대가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부동의 원톱 스트라이커 케인이나 팀의 공격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우리 손흥민 선수와는 다른 그야말로 전투적 유형을 가진 히샬리송의 모습을 보면서 콘테 감독이 왜 그를 영입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두 설명이 된 경기였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런 히샬리송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 트로피를 들고 손흥민 선수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히샬리송이 팀의 승점 3점을 안겨주는 멀티골을 기록한 것만큼이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입니다. 홈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작부터 시종일관 굴욕적인 경기를 펼치던 토트넘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전세를 뒤집은 것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 움직임에 대해 전 유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 말이죠. 먼저 프랑스 매체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는 후반 3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샹셀 은벤바를 상대로 퇴장을 유도한 장면이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 보도했는데요. 손흥민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은벤바의 태클로 인해 이 경기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기사는 두 팀의 스코어가 0-0이었던 상황에서 마르세유가 후반에 끔찍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케인이 찔러준 패스를 받은 손흥민에 대한 샹셀 은벤바의 태클에 주심은 주저하지 않고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 이것이 바로 경기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닷컴 프랑스파는 마르세유는 손흥민이 카운터어택을 따라잡지 못했으며 이것이 마르세유를 복잡하게 만든 문제였다 전하고 있으며, 겟풋볼 뉴스 프랑스는 손흥민 선수가 이끌어낸 레드카드와 히샬리송의 플레이가 토트넘을 행운의 승리로 이끈다면서 마르세유가 분명 더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마르세유의 좋은 활약은 결국 손흥민의 질주를 막지 못한 은벤바의 성급한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르포인트는 한국의 손흥민이 양팀 간의 균형에 균열을 이끌어내었다 전하고 있고, RTL도 손흥민의 절망적인 돌진을 향한 은벤바의 태클은 불평할 수 없는 명백한 퇴장 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원은 아예 이 경기가 뒤집히는 데 필요한 순간은 손흥민의 단 한 번의 질주였다 평가했으며, 모든 것을 바꿔버린 이른바 X팩터는 바로 퇴장이었는데, 이 장면에 대해 은벤바보다 훨씬 늦게 출발한 한국의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은벤바를 레이스에서 압도하여 몰아넣었고, 이는 경기 양상을 바꾸어버린 결과로서 명백한 레드카드였다면서 11-11 상황에서는 마르세유가 더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구해낸 역할을 했다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ESPN의 보도는 특히나 인상 깊었습니다. 기사는 이번 경기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로 손흥민 선수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손흥민이 은벤바를 제치고 레드카드를 유도한 것은 이번 경기의 중추적인 기여였지만, 이런 모습은 그가 과거에 자주 보여주던 위협의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라 표현했는데요. 폼이 떨어져 있는 손흥민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팀 승리에 기여를 하는 데 있어 그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잘 묘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사는 손흥민은 더 나아질 것이고 머지않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아이뉴스는 심지어 손흥민 선수의 명성이 주는 두려움이 퇴장을 이끌어냈다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사는 손흥민의 컨디션이 최상이 아닐지라도 손흥민은 자신의 명성만으로도 상대 수비수들에게 공포를 준 것이 퇴장을 이끌어냈다는 것인데요. 즉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능력과 그를 놓쳤을 때 뛰어난 결정력으로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압박이 손흥민 선수를 상대하는 모든 수비수들 머릿속에는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크게 공감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한 한 토트넘의 팬이 있었는데요. 손흥민의 푸스카스 결승골은 모든 수비수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라는 댓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게 2020 피파 푸스카스상을 선사한 바 있는 우스갯말로 영원히 박제된 번리팀의 사례 이후로 지난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달리기 시작한 손흥민 선수를 멈추게 할 방법은 백태클이나 혹은 무리한 파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요. 이 밖에도 다른 팬들은 이것이 손의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다. 매번 손흥민이 뛰면 누군가 그를 넘어뜨려. 그들이 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멍청한 태클이었어.
득점을 너무 원했던 손흥민이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그는 계속 달리려 했어. 손흥민의 폼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가 달리기 하는 것만으로 판도가 바뀌었고 우린 경기에서 이겼어. 그걸로 충분해. 20대 후반인 소니가 아직 1야드 승부에서 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좋다. 소니가 그의 마력을 되찾았다니 보기 좋다. 그런데 케인은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양보하지 않았어. 터무니없다. 심판이 레드카드를 떨어뜨렸는데 에메르송이 레드카드를 얼른 줍는 게 너무 웃긴다. 자신감을 되찾은 소니야. 케인이 왜 아직도 프리킥을 차는 거야? 그럴 바엔 휴고가 차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소니가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멋져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세유를 비롯 유럽 팬들의 흥분한 반응도 흥미로웠는데요. 슬로베니아 심판이야. 이게 너의 문제다. 너희 팀이 패배한 이유는 전적으로 마르세유에 있어. 심판의 레드는 합당했어. 경고면 충분했어. 손흥민의 엄청난 속도를 볼 수 있었어. 레드카드 2분 후가 이 경기의 터닝포인트였다. 슬프게도 부정할 수 없는 파울이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마르세유의 감독 이고르 투도르와 콘테 감독 모두 이 경기의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에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 바 있기에 이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현지 영국 매체들의 평점은 다소 짠 편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토트넘이 승리했음에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저조한 평점을 받은 부분과도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폭발적인 속도로 은벤바의 레드카드를 이끌어내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경기 판세를 바꾸기 전까지 토트넘은 굴욕적인 경기를 하고 있었으며 에이스의 덕목에는 바로 이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단 한 번의 능력이 필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왜 토트넘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또 한 명의 한국 선수,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괴물 혹은 벽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기 시작한 김민재 선수의 맹활약도 정말 눈부셨는데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이자 유럽 최강의 팀 중 하나라 불리는 리버풀의 세계적 공격수들을 상대로 그야말로 통곡의 벽을 선사한 것입니다. 유럽 최고의 수비수라 불리는 리버풀의 반다이크에 빗대어 유럽에서 코리안 반다이크라고 소개되던 김민재 선수는 이제 정품 반다이크를 넘어서는 반다이크라는 수식어가 불필요한 오리지널 한국의 김민재라 불려야 함을 증명해내는 엄청난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선보였으며 마치 수년간 챔피언스리그를 밟아본 선수인 것처럼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가 리버풀이다 보니 김민재 선수에게 영국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90미닛은 김민재 선수에게 수비수 중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며 이것이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이란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인상 깊었다 평가하였으며 101 그레이트 골즈 역시 김민재 선수에게 최고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매끄럽게 자리를 잡았고 리버풀을 상대로 강력한 활약을 펼쳤다 전했습니다. NBC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다이크와의 상대 평가를 통하여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각각 있었는데요. 먼저 김민재 선수는 유럽 최정상급 선수들에게는 안 먹힐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전부 기우였음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며 토트넘 경기에서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상대 퇴장을 이끌어낸 이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상대의 거친 백태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균형을 다시 잡고 뛰어가려는 모습에서 손흥민 선수의 마수거리 골에 대한 간절한 집념이 느껴져서 감동이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그 누구보다 무서운 위력을 가진 손흥민 선수이고 손흥민 선수의 벤치행을 기원한다는 맨체스터 시티 팬들의 우스갯소리가 토트넘 커뮤니티에 돌고 있을 정도로 다가오는 맨체스터 시티 경기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첫 골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로테이션이 가동될 수도 있겠지만 출전하기만 한다면 첫 골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은 확실한데요. 무엇보다 다가오는 경기는 추석 연휴에 있을 경기이기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한가위 선물을 선사하고픈 마음이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